안녕하세요. 푸시케 인사드립니다. 오늘 아침에 아빠는 잔디를 깎고 민들레꽃을 이렇게 꺾었거든요.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써놓았던 민들레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아침에 다우리가 탈출해갖고 막 뛰어다녔더니 숨이 닿잖아요. 이 녀석이 가끔 이 목줄이 헐거워지면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. 지금 잡아오고 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. 일단은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이 컴퓨터를 또 이렇게 켰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. 민들레꽃을 꺾으며 푸시케. 민들레가 노랗게 어느 집 마당 한가득 피어있다. 아침 산책을 할 때마다 집 앞들에 민들레가 가득 피어있었다. 집에 아무도 없는 걸까? 다음날 산책길 건이와 산책을 하면서 민들레가 핀 걸 모르는 걸까? 엄마? 꺾었다. 꺾어둔 민들레 다발과 함께 그림자 놀이하던 건이가 물었다. 집에 아무도 없나 봐. 내가 무심코 말을 하다 혹시 누군가가 집에 혼자 있다 쓰러진 건 아니겠지? 에이 설마 더욱 키가 자란 민들레가 마당 가득 피어있어. 다들 한 입금 또 꺾어들고 산책을 했다. 아무것도 모르는 다우리는 신이 나서 민들레 가득 핀 마당을 뛰어다닌다. 혹시 모르는 걸까? 민들레 아무것도 모른 채 한바구슴을 입고 있다. 내일도 이 민들레가 가득 피어있으면 문을 두드려 봐야 할까? 민들레에게 물어도 대답이 없다. 별일 없는 거지? 민들레야? 너를 오래 두고 보려고 그냥 놓아두는 거겠지? 꺾어온 민들레 한 다발 화병에 꽂으며 은근히 걱정을 하는 이 오지랑. 제가 이렇게 그때 이제 건이하고 다오리도 데리고 산책하면서 유난히 어느 집 마당에 아주 민들레가 그냥 가득 피어 있었었고 민들레 꽃밭처럼. 그래서 혹시 분들이 잊어버린 게 아니고 집 안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비밀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피어 있었어요. 대부분 그렇게 피면 또 미관상 이쁘기는 한데 이쪽에는 또 잔디들이 곱게 이렇게 있어야 하는 또 그런 룰이 있거든요. 썩디디썩마다.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연이 있어서 꼭 꺾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썼던 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빠가 잔디 깎는 동안 그 잔디가 깎여나가는 게 불쌍해서 그 조금만 이상한 병에다가 좀 담아놨는데 제가 이렇게 꽃을 꺾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 사실 꽃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또 이렇게 민들레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민들레를 유난히 좋아해요. 왜냐하면 굉장히 낮게 피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고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작은 그런 행복을 주는 그런 꽃인 것 같고 또 먹거리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여지없이 펴서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 민들레 꽃을 좋아하는데 많은 시인들이나 작가들도 민들레 꽃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옥상에 핀 민들레 꽃을 좀 좋아해요. 근데 그 민들레 꽃이 그때 그것도 사실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는데 오늘은 그 이제 민들레 꽃들이 주는 그런 작은 그 행복이나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화창한 봄날 또 이렇게 3월이 저물어 가네요. 이제 또 곧 4월이겠죠?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건우를 만나러 가고 이제 우리 영준이를 좀 있으면 또 볼 수 있을지도 해외에 또 갈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그래서 제가 민들레꽃 이렇게 꺾으면서 민들레꽃을 이야기를 해보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듣기로 하고요. 또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. 알람도 설정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은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빠이.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초록색도 입었네요.